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대다수의 투자자, 비트코인은 극도의 거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 나 이제, 이게 웃긴 게, 그, 비트코인이 극도의 거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근데 거품이 그 꺼지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서민들이나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비트는 그 일반인들이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쓰레기라고 보죠? 일반인들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거품이에요. 사실 거품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우와! 올라갔다가 흐르르르 떨어지는 알트코인들이 거품이지. 나는 알트들과 비트를 좀안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비트코인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 비트코인 가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거의 뭐 소수가 다 들고 있잖아. 거품이 꺼지려면은 아무래도 폭락도 미친 듯이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이제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단계가 안 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 자본 아무튼 얘기 안 할게요. 자, 도이치뱅크가 설문조사에서 뭐 암호화폐 8에서 10이 거품 점수를 매겼는데 0에 가까울수록 거품이 없다는데 10에 가까울수록 극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세계 경제 상황을 보게 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식량난에다가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 주가 폭락부터 시작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무너졌냐라고 과연 물어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무너졌죠? 네, 그냥 주식 떨어진 것처럼 비트코인도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은 뭐 나스닥 거품 폭락, 뭐 코스피 거품 폭락, 삼성전자 미친 거품, 뭐 이제 애플, 막 구글 여기 있는 애들 딱 거품 이제 얘네 차트 보신 적 있어요? 얘다 떨어졌어. 예. 아람코 빼고 구글. 아 그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 차트 잘안 보거든요. 아마존, 테슬라 거의 다 떨어졌죠. 메타 뭐 거의 뭐 반토막 반에 반 반토막 났죠. 다 떨어지고 있죠. 다 거품이었나? 그렇죠. 이걸 보면 비트코인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제 건전한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잘 저는 안 듭니다. 난좀 이렇게 역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거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뭐야? 남들이 거품이라고 볼때 저점이다. 저점이다.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슬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 이제 거품이다, 쓰레기다, 망했다라고 볼 때쯤 이제 바닥이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는 있잖아, 거품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가 등장을 하고, 이 많은 매도세를 개미들이 사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인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아, 거품이 빠지는구나. 아,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망했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 지금 와중에도 오히려 그 보세요, 뭐 코인베스에 따르면 그 암호화폐, 그 코인베스 사내 암호화폐 커스터디 플랫폼에서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오히려 더 3배 이상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네. 오늘도 엄청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미들이 안 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사요. 거품이 꺼졌으면 기관들이 왜 삽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안 사죠. 그쵸. 뭐 튤립 하나에 1억씩 살 거예요? 안 사죠. 기관들이 삽니까? 안 사죠. 안 사죠. 그런 것처럼 거품이 꺼졌다,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기관 투자들이 사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극도의 공포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테라, 루나, 뭐그 리플, 뭐 위믹스 막 이런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랑 짬뽕돼서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를 그렇죠. 들어서 루나 폭락 맞은 사람한테 내가 루나를 가지고 있다가 폭락을 맞았어요. 네.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을 때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코인 시장 어때? 이런 거? 아니 아니 그러면요. 아나 암호화폐 투자했다 망했어. 어. 야나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야나 루나 투자했다 망했어. 나 스텔라룸에 사다 망했어. 나 리플 샀다 망했어. 그러면 안나 하죠. 이더리움 샀다 망했어. 나 비트코인 볼트 샀다가 망했어. 쿠코인 샀다 망했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뭐해? 아 요즘에 그냥 암호화폐 투자해. 그럼 이 상대방은 아 비트코인 투자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그 알트코인이 폭락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힘드니까 극도의 공포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나가서 진짜 친구들이랑 암호화폐 투자 얘기할 때아 그냥 대놓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 털어서 사람들 대부분 얘기하잖아. 네네. 아니, 뭐 하세요? 아저 투자합니다. 뭐 저는 암호화폐 쪽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루나 투자했다 망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그런가?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을 엮어서 많이들 보는데 알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미들한테 물량이 많이 넘어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물량을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좀 더 아직 거품이 빠졌거나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 투자들 3배 이상 늘었잖아요. 오히려 늘었어.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좋아. 그리고 태블릿 훈님이 기관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손절하면 그만이다. 기관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시는데, 자, 생각해보자. 기관 투자 그들은 이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가지가 나갑니다. 그렇죠. 잘리죠. 네, 잘려요. 실직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가 사실상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네. 저희가 매매했었던 2017년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가 나발이고 아무도 없던 날것의 세계였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거 보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내 돈이 아니 그 걔네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야. 기관 투자자들이 야 이거 내 돈 아닌데 뭐 야 김씨 아저씨 돈이야 이거 철수와 김씨 아저씨 순이 할머니 돈 순이 할머니 돈인데 아, 뭐 투자할지 고민하다가 그 야 뽑기 한번 해보자. 야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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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살까 비트 살까 돌려라 돌려. 뽑기에서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 장수를 가져가잖아.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연구해보고 투자를 했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그 기관 투자에 들어왔던 그냥 뭐 개개인 종목에서 기관 투자에 들어왔대 이런 투자는 좀 그렇지만 그 이런 뭐 이제 막 기관 투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찌라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기관 투자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늘어난 건 현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타점에 매수를 하면서 이걸 계속 모아가고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개미들은 또 물량이 없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물량도 거의 없다. 그러면 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